마켓 무버입니다. 최근 국내와 해외 증권사에서 한국 통신주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AI용 데이터 센터 전력 소모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향후 아태 지역에서 5년간 수요가 연평균 14% 늘어날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 관련 전력 소모량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금리 인하기에 짙어지는 배당주의 선호 경향 역시 한국통신주 낙관론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주주 이익 환원율 수익률을 고려했을 때 통신 3사의 주가가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이번 9월에 통신 서비스 업종의 주요 이슈들 좀 살펴보자면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신규 주파수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6개월간은 따라서 신규 주파수 공급 관련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호재로 보이고 있습니다. 9월 말에도 3분기 실적 프리뷰가 게시가 될 텐데요. 당초 이제 높았었던 실적 우려에 비해서는 실적 양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망 모임사 방지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죠. 국내 통신사의 망패권이 강화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일각에서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금 부정적인 이슈로는 5G 관련 이슈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5G 관련 가입자 수가 월 20만 명대로 급감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 매출액의 성장이 둔화하고 통신주 전반적으로 이익률이 좀 둔화할 것이다 라는 그런 우려감 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의 경우에는 이익률 성장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증권이 SK텔레콤에 대해서 AI 사업의 수익이 본격화될 것이다 라고 분석했는데요. 국내 통신사 중에 유일하게 SK텔레콤이 올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익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SK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것이 또 SK텔레콤의 주가에는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의견이고요. 이번 9월에도 통신업종의 탑픽으로 SK텔레콤 꼽아주면서 목표가 7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8월 종가 대비 약 27%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월가에서도 SK텔레콤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강조하면서 긍정적인 의견 제시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사업과 서비스 관련해서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데 여전히 주가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특히 EV 에비타가 4배 미만으로 거래 중인데 반면에 현 배당 수익률이 6% 수준을 넘어진 수준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주가의 상승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다라고 전했습니다. SK텔레콤에 관련해서 전략 짜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였습니다. 네, 이어서 또 기업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헥토 이노베이션입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주가가 오늘 시장에선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보니까는 8월 한 달간은 거의 횡보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긴 시계율로 봤을 때는 주가가 좀 급격하게 내려온 상황인데 이 기업을 지금 이 시점에서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앵커님이 좀 주가가 안 움직여서 좀 걱정인 것 같아요. 걱정이 네, 제가 좀 걱정이 되네요. 네.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는 그런 주식입니다. 네, 네. 일단은 지금 보시면 모바일 부가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인데 휴대폰 번호 도용 방지 서비스와 그리고 로그인 플러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양한 이제 휴대폰 간편 로그인 등 이제 2차적으로 이제 본인 인증 서비스를 이제 계속적으로 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주식 투자 노트나 뭐 건강 지킴이 이제 이런 이제 생활 플랫폼 사업 영역도 일정 부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재미난 것은 이제 지속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지난 2020년에 매출액이 연결 기준으로 1,700억 대였는데 어느덧 지금 이제 3,000억 대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지금 전망이 나타나고 있고 지난 2023년 매출액도 2,800억 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2020년 대비 이제 매출액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지금 성장이 나타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그렇게 빠르게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가는 지난 2020년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죠. 또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슬슬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 K뱅크가 이번에 이제 신규 상장 예비 심사 결과 적격 결과를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K뱅크 지분을
보유한 주식들이 서서히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헥토 이노베이션이 이 K뱅크 지분 0.2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뱅크가 만약에 이제 상장이 된다면 최소한 160억 이상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데 이미 이제 이 관련 서비스 지금 이러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K뱅크랑 이제 업무상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헥토 이노베이션이 이제 그러한 이슈로 단기적인 상승력을 한번 정도는 강력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는 이렇게 좀 주가가 안 움직이던 종목들이 갑자기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죠. 헥토 이노베이션도 그러한 주가 흐름을 만들어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13,200원 이하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최소한 15,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15,000원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000원이라는 근거는 뭐죠? 뭐 기술적인 포지션이죠. 네. 지금 현재 월봉상 흐름을 보면은 거의 월봉상 60선 자리가 15,000원 정도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60선 자리를 거의 긴 기간, 지난 2022년 이후로 월봉상 60선을 터치를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급등력이 나오면 여기서 이 자리는 한 번 정도는 충분히 터치를 해줄 수 있는 기술적 포지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오면 일단 15,000원 정도 자리까지만 보시고 그 이후에 흐르면 이제 수급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헥토 이노베이션 만나보고 왔습니다. 13,000원대 이하에서 사서 단기적인 슈팅이 나오는 것 15,000원대까지 보자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져오셨습니다. LG 생활건강 가지고 왔는데 오늘 LG 생활건강이 2% 가깝게 상승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고 36만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이 기업을 오늘 시장에서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가지고 나온 이유는 이제 LG 생활건강이라든가 아무래도 퍼시픽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북미 시장이라든가 유럽 시장보다는 중국 시장에 지금까지 강세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 있는 면세점, 우리나라도 시내에 가면 면세점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시내에 있는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국인들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외국인들만 사용할 수 있었지 내국인들이 사용을 못해서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사용을 못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10월 1일부터 그 부분을 좀 풀어주겠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면세 제품의 품목들을 좀 보게 되면 주류라든가 담배라든가 화장품이라든지 그리고 향수 이 몇 개 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좀 집중되어 있는 흐름이었는데 이제는 품목을 좀 많이 늘렸어요. 늘리면서 지금 식품이라든가 의류라든가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자파 그리고 아동용품 그리고 주얼리 전자제품까지 소비재 비중이 좀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동안 시내 면세점을 사용하지 못했던 중국인들이 사용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의 하나의 또 매수 시장이 좀 더 활발해지지 않겠냐, 중국 시장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대책들을 내놓고는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이 좀 중국 쪽에서 나왔다라는 건, 일단 우리가 좀 화장품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도 우리 국내 증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장품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좀 강하고 상승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 20% 이상 올라간 종목들도 있고, 적게는 이제 5%, 6%도 상승한 종목들도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LG 생활 건강을 좀 가지고 나오게 된 부분들이고, 지금 LG 생활 건강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를 좀 만들어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게, 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은 LG 생활 건강이 보게 되면,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었어요. 한번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서 5월 달까지 단기 상승 흐름이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눈높이상 봤을 때 그렇게 기대감은 없었다라고 보이지고요. 현재 가격대는 전 저점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와 비슷한 흐름들을 좀 이어나가고 있고 약 두 달 동안 행보 구간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여기서 거래 평균 거래량이 다시 한번 좀 늘어나면서 단기 반등을 좀 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LG 생활 건강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화장품 쪽도 있지만 실제로 코카콜라 음료라는 이제 자회사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프라이트라든가 코카콜라라든가 보게 되면 지금 다들 보면
지난주에 얘기가 나왔었죠. 가격을 다 인상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는데 그 내용들을 좀 대략적으로 좀 보게 되면요. 지금 가격들을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5% 정도 가격 인상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스프라이트는 5.9% 그리고 파워에이드, 마운틴 같은 경우에는 4.5% 그리고 오렌지 캔 같은 경우에 7.1% 토레타라고 있죠. 토레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데 8.3% 정도 가격 인상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료 시장 또한 지금 현재 가격을 다 인상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좀 긍정적으로 앞으로 실적의 변화도 한번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쪽도 그렇고 음료 쪽도 그렇고 시장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LG생활건강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대응해볼 만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LG생활건강 만나보고 왔습니다. 화장품 쪽도 그렇고 음료 쪽도 그렇고 뭐 긍정적인 모멘텀 있다라는 부분 함께 짚고 왔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KN솔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1%에 가깝게 상승 탄력 가져가고 있는데 요 기업 지난주에 워낙 핫했습니다. 요 기업 뭐 계속 보시는 걸까요? 네, 일단은 뭐 볼 수밖에 없네요. 자꾸 주가가 눈에 띄어서. 그죠. 네. 일단 뭐 KS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미세공정 필수 설비인 클린룸을 전문적으로 설계, 시공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최근에 뭐 실적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매년 지금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고 뭐 작년에는 좀 영업이익이 좀 주춤했지만 올해는 다시 또 영업이익이 살아나고 있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적인 측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또 순자산 가치 자본 총계가 한 1,746억 정도가 되는데 현재 시가총액은 2,430억 정도 수준으로 다른 반도체 관련 주들에 비해 그렇게 또 높게 평가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좀 이슈가 또 많이 나오고 있죠. 일단 뭐 이머전 쿨링 시장에 진출하면서 그 액침냉각 관련 이슈로 좀 계속적으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쪽에서도 액침냉각 관련 이슈가 좀 나왔고요. 거기다가 이 전기차 화재 방지 쪽도 액침냉각을 활용하면 어떠냐라는 식의 어떤 또 이슈가 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정유 관련 회사들이 이제 뭐 전기차 화재 방지를 위해서 액침냉각을 뭐 개발하겠다라는 이슈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KS 특히 이제 글로벌 1위 기업인 스페인에 본사를 둔 이 서브머라는 회사와 지금 협업을 통해서 국내 이머전 시장을 이제 진출하였고 이 회사가 이제 싱글 페이지 형태로 이제 이머전 쿨링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일단 50도씨 정도 수준에서 1년간 운영했을 때 용액 증발량이 1.6에서 1.9리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이 유지 보수가 상당히 비용적인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KSOL이 지금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고 수급도 살아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뭐 좀 눌리던가 아니면 여기서 좀 가격이 좀 유지가 되면 지금 현재 18,700원 정도 수준부터 조금 폭을 좀 잡아서 한 대략 한 1,000원 정도 폭을 잡고 17,200원 정도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만 가신다면 재차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재차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기본적으로 찍을 수 있는 자리가 2만 700원 정도 자리입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한 10% 정도 좀 평단만 좀 낮게 잘 한다면 10% 이상 수익을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2만 700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시세가 추후에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이전 고점 정도 수준 대략 한 2만 7천원대까지도 빠른 회복력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적인 전략 잘 참고 삼아서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상승 탄력을 다시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KN솔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재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